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1일 오전 9시 24분 36초에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근해에서 지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47.3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총 63번이 되네요. 63번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이 된 거고, 최근에 1월 1일 시모다 4.9, 2일 지바현 4.7, 3일 오키나와 5.0, 5.1, 홋카이도 4.1, 6일 이즈제도 4.9, 7일 이와테현 4.9, 8일 미에현 4.0, 아모리현 무쯔시 9일 지진 규모 4.4, 일본 혼슈 1월 9일 새벽 4시 49분 35초 지진 규모 4.3, 그 다음에 또 9일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지진 규모 4.6, 진원의 깊이는 32.4km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오후 3시 38분 19초에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지진 규모 4.5, 진원의 깊이는 46.7km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일 오전 9시 24분 36초에 일본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근해에서 지진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47.3km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많은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모든 이유는 그 브레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일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우선 칠레에서 계속해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칠레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 상황을, 잠시만요. 칠레를 보면은 오늘도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뭐 발생을 하고, 뭐 요즘에 뭐 계속 칠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크로아티아도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또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 오늘도 오전 7시 11분 지진 규모 4.9, 칠레의 칼라마에서 진원의 깊이는 122.2km였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알래스카에서도 지금 계속 다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기입니다. 아이다호는 미국의 아이다호도 요즘 슈퍼볼케이노, 요즘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이다호하고 벨루스턴 슈퍼볼케이노, 와이오밍하고 몬타나 쪽에 요 세 곳에서 계속, 와이오밍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몬타나하고 아이다호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서 옐로스턴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에서 지금 계속 1월 10일도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도 또 계속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칠레 4.7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월 5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오전에만 15번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뭐 오후까지 치면은 당연히 20번 넘어갔겠죠. 그리고 1월 8일 날 뉴질랜드에서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다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월 8일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당연히 지진에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도네시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보면은 계속 요즘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늘 오전 10시 57분 27초 인도네시아 팔루에서 5.2의 강진이 리터 규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루트탱에서 지진 규모 리터 규모 4.8, 10시 38분 47초, 또 인도네시아 오늘 10시 20분 38초 또 루트탱에서 지진 규모 5.6,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기리에어에서 지금 기온 4.5, 7시 46분 오늘 40분 오전 40분 16초, 전원의 깊은 19.3, 칠레 카라마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오전 7시 11분 07초, 지금 기온 4.9. 그다음에 알래스카 오늘 6시 39분 오전 35초, 지금 2.5, 전원의 깊이는 106.2.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발생된 거 4.5, 이거는 뭐,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래스카 또 나왔고요, 계속.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칠레에서 요즘 계속 발생, 저기, 지진이 발생된다가, 저기, 그 뭐죠?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죠? 칠레, 알래스카, 1월 5일 캘리포니아, 1월 8일 뉴질랜드 리토기 6.3의 강진, 1월 8일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그 다음 인도네시아 계속 요즘에 지진, 오늘도 지진 났죠? 왜 여기 있어요? 메라피 화산 폭발하면서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레가 캘리포니아 갔다가, 알래스카로 갔다가, 뉴질랜드로 왔다가,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메라피 화산 폭발했죠. 그 다음 다시 또 인도네시아 지진 났고, 그 다음에 1월 9일 여기 대만의 이란, 그 중동의 이란이 아니라 대만의 이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1월 9일 대만의 이란, 그 다음에 1월 10일 어제 대만의 화렌. 그러니까 칠레, 알래스카, 1월 5일 캘리포니아, 1월 8일 뉴질랜드, 1월 8일 인도네시아, 1월 9일 대만 이란, 1월 9일, 1월 10일 대만 화렌, 그 다음 1월 11일 일본의 남부 동중국해 미야코지마 히라라에서 발생 지진 규모 4.9, 전원의 깊이는 147.3km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연속해서 계속 서로 간에 지진이 도미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히라라라는 거예요. 이 히라라가 미야코지마 오키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대만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게 제가 잠시만요. 저기 그 히라라를 보면은 이게 일본보다는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까운 지역일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 맞잖아요. 일본의 나하라는 그쪽하고 보다 오히려 그 끝에 있지만 오히려 지금 대만에서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만에서 지금 1월 9일, 1월 10일 지진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지금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대만의 1월 9일, 1월 10일 지진이 오키나와에서 지금 지진을 만든 겁니다. 계속해서 지진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뭐 그냥 그뭐또 지진이 늘상 발생이 됐겠지라는 그런 걸로 넘어갈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지진이 더 올라갈 겁니다. 올라와서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혼슈 옆쪽에서 혼슈 1월 3일에 오키나와가 있었네요. 그다음에 홋카이도 등이 혼슈, 그러니까 이제 그 혼슈에서 이제 여기 그또 올라올 겁니다. 큐슈 쪽도 지진이 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큐슈 쪽이요. 큐슈 쪽이 지진 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큐슈 쪽에 가고시마 쪽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는 게 보면 늘상 일은 아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고시마나 아니면은 야마구치 쪽도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야마구치 아니면은 뭐그 정도가 보이네요. 큐슈 아니면 이제
아시아마도 마치아마도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지진이 난 미야코지마 히라라는 2016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12월 7일 날. 그때 지진 규모 5.1이었고요. 그때 진원의 깊이는 37.97km였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그 남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이 미야코지마입니다. 미야코지마가 얘기가 난 김에 히라라에 대해서 오키나와 현에 있는 저 미야코지마 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키나와 현의 미야코 제도를 관할하는 시이고요. 오키나와 섬과 섬다 야에야마 사이에 위치한 시 구역이고요. 2005년 10월 1일에 히라라시와 미야코 좀 히라라시 나오죠. 오늘 지진 발생한 미야코군, 그 다음에 히라부장, 구스쿠베장, 시모지장, 우에노촌 다섯 개의 시정촌이 합병해서 생겨난 겁니다. 인구는 5만 2천 명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2008년도에 세워진 아리랑피가 섬의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런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꾸 후쿠시마 나미에라든지 지금 여기 지진이 발생하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가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진의 도미노로 막 돌면서요.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대지진이 발생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도쿄에서 그 7월, 9월, 11월에 그 유성이 떨어졌어 도쿄에. 그 다음에 작년 7월에 도쿄에 그 무지개 구름이 떴었죠. 지진운이요. 무지개 구름 말씀드렸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또 이렇게 그 소형생 떨어진 부분도 있고, 미국도 좀 캘리포니아 쪽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쪽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교포분하고 유학생들은 지진을, 상황을 매일 2021년들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셔야 돼요, 지금. 메라피 화산 폭발하고, 메라피 화산이 엄청난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보니까 몇 번이었어요? 오늘 하루만 찍는데, 그동안 요즘에도 계속 발생했었는데, 오늘 하루만 한 네다섯 번 났잖아요, 지금.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 오늘 하루만 파로 한 번, 루텐 두 번, 세 번, 오늘, 그 다음에, 길레어 네 번, 오늘 네 번 났네요. 네 번도 많은 거죠. 적은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일본에서 지금 네 번 났어요. 오후에 또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오늘 하루만 네 번 났고, 워낙 이게 뭐 열 번, 뭐 캘리포니아 열다섯 번 나니까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나는 건 하루에 별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방송을 하는 저도 한 세네 번 나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지진에 무뎌져 있는 거죠.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너무 자주 발생이 되니까 지진이. 저도 좀 전에 순간 저도 모르게 인도네시아에 지진 네 번 난 거 보고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진의 규모도 5.2, 4.8, 5.6, 4 저기 얼마야? 5.2, 4.8, 5.6 다음에 4.5. 이게 굉장히 강하게 그다음에 메라피 화산도 폭발했고요. 8일 날. 그 다음에 9일 날도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만 조심하셔야 돼요. 대만 지금, 요즘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만에 계시는 교민분들하고 유학생분들, 대만 꼭 조심하세요. 특히 그 이란하고 화렌 지역에 사시는 그 한국인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 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대만에 일하는 거 화렌,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에 그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이쪽 항상 보면은 그 루텐 쪽하고 파루하고 루텐 쪽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다 일본처럼 다 조심하셔야 되고, 뉴질랜드도 좀 그런데 뉴질랜드는 그전에는 이토기모 6.3이었으니까 강진이었습니다. 과거에 뉴질랜드 대지진 말씀드렸었죠? 2011년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캘리포니아 조심하셔야 되고, 칠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알래스카, 만약에 알래스카에 저희 교민이 얼마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래스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항상 그 지진 상황을 지진 속보를 항상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 지진 7.0 이상이 혹시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정말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뭐 지진의 어떤 그런 것은 다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동일본 대지진 7.3에 그때 그냥 넘겼다가 이틀 뒤에 대지진 났잖아요. 그러면 쓰나미 발생되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 7.0이라 6.0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피해가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뭐 6.3인데 사람이 그때 그뭐 500명 돌아가시고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오모리에서 그한 10일, 6일 전인가 10일 전에 6.5였지 않습니까? 아오모리에서 6.5에서 그 사람 안 죽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진 규모 이렇게 일본처럼 내진 상태가 잘돼 있는 곳은 6.5 그래도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6.5 아오모리가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6.5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칠레에서 6.5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같이 지진 내진 설계가 잘돼 있다면은 또 조금 하지만 뉴질랜드도 역시 그때 사망 그 뉴질랜드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저기 잘돼 있긴 하지만 일본만큼 그렇게 잘돼 있지가 않습니다. 대만 분들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대만 분들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